그룹 방탄소년단이 신곡 버터로 다시 한번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죠. 멤버들은 기쁘고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 지난해 다이너마이트와 라이프 고존에 이어 세 번째로 핫100 정상의 이름을 올린 방탄소년단. 이들이 피처링에 참여했던 세비지 러브까지 치면 네 번째입니다. 9개월 사이에 네 곡을 1위에 올린 건데요. 그룹으로 따지면 1970년 잭슨5 이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네 번의 핫100 1위를 기록했습니다. 멤버들은 올여름 모두가 신나게 즐길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노래인데 정상을 차지하게 돼 기쁘고 영광이란 소감을 밝혔습니다. 또 버터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힘을 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룹 마마무가 새 미니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. 새 앨범 WAW는 Where Are We의 줄임말로 데뷔 후 7년간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과 함께 한 번쯤 고민해본 이야기들을 담은 앨범입니다. 앨범에 담긴 모든 곡을 발라드로 채웠는데요. 타이틀곡 Where Are We Now는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서로에게 우리는 어디쯤 왔을까를 묻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마마무만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네요. 마마무는 이번 컴백을 시작으로 콘서트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룹 몬스타엑스가 아홉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했습니다. 이번 앨범 One of a Kind는 IM, 주원, 형원 씨 등 멤버들이 작업한 곡들로 채워져 있는데요.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. 타이틀곡 갬블러는 모든 걸 걸고 싶을 만큼 강한 끌림을 느끼는 감정에 대한 곡입니다. 멤버 주원 씨가 프로듀싱을 맡았는데요. 몬스타엑스란 그룹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. 멤버들은 이번 앨범으로 음악으로나 퍼포먼스로나 완성된 몬스타엑스란 말을 듣고 싶다며 한계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.